송장 개인정보를 아주 간편하게 지워낼 수 있는 택배 송장 리무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뭐야? 우와! 지워졌어! JJTV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아스리트원 레고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 많이 이용하면서 택배를 많이 시키실 거고, 택배가 우리 집에 왔다 그리고 기사님한테 문자가 오면 괜히 퇴근길이 즐겁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편리하게 택배를 받아서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게 뭡니까? 택배 박스를 버릴 때 내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 개인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이 박스를 갖다가 그냥 버리면 누군가 주워서 이 개인정보를 고용하고 그래서 막 나한테 이상한 연락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괜히 불안하고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물건들을 자주 리뷰를 하기 때문에 택배를 받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버릴 때마다 괜히 막 찝찝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택배 송장에다 막 매직으로 이렇게 막 칠해놓고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하고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거 스티커 다 떼가지고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갖고 오케이 그러고 내보내고, 아 요런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들은 택배 송장에 있는 내 개인정보를 아주 간편하게 지워낼 수 있는 택배 송장 리무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은 것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요즘에 SNS 광고에서 많이 나오던데 딱 풀같이 생긴 거를 갖다가 송장에다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냥 글씨가 막 지워지는 리무버 형태 하나, 그리고 도장 스탬프 형식으로 돼가지고 송장에 있는 글씨 위에다가 막 스탬프가 찍혀가지고 잉크로 글씨들을 가리는 형태의 제품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과연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택배 송장에 있는 글씨를 정말 편한 방법으로 지워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택배 송장들을 몇 개 이렇게 잘라왔는데 제 개인정보들만 이렇게 까만색으로 가려왔고, 쿠팡, CJ대한통운, 우체국 택배 많은 종류들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리무버들을 테스트할 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고요. 가격을 얘기해드리자면은 제가 최저가를 막 알아보고 산 건 아니고 대충 괜찮겠다 싶은 거 아무거나 막 찾아서 사가지고 글씨가 완전히 지워지는 리무버는 대당 4,800원, 리필이 대당 가격이 하나에 2,400원, 뭐 넉넉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스탬프 형식으로 된 요거는 4,100원. 근데 이것도 잉크를 리필을 해야 되거든요. 이 리필팩이 5개가 든 게 4,500원. 일단은 요 스탬프 형식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에서 온 물건이네요. 메이드 인 치나. 굉장히 귀엽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갖고 요게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요걸 위로 올리면은 택배를 자를 수 있는 택배 칼이 나오는데, 왜 칼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 요걸로 택배가 뜯어지나? 스카치 테이프 정도? 뜯어진다? 이 정도면. 아, 요 정도면은, 아, 뜯어져. 그러니까 택배를 뜯을 때 사용하기 요긴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열어보면은 요게 스탬프가 요렇게 있는데, 아, 요런 식으로 굴리면은 요렇게 뭔가 인쇄가 되듯이 막 글씨가 난잡한 것들이 막 써집니다. 많은 알파벳들을 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칠해두면은 글씨가 가려진다 뭐 이런 거 같은데, 한국어랑 막 숫자 이런 걸로 돼 있는 스탬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금 연한 것부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송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선인장 자석 세트 막 이런 거 있는데 글씨를 한번 지워보자고요. 자, 지나갑니다. 슉 슉. 오! 지워 전 이게 지워진 건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면 지워지긴 했는데 뭔가 그림자처럼 돼가지고 막 냉장고, 자석, 모시기 막 이런 글씨들이 비쳐서 보입니다. 그 위에 방울, 냉장고 어쩌고저쩌고 막 보이는데 일단은 잉크가 좀 다 마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냥 뒀다가 잠깐 있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5분 후. 네, 이제 잉크가 어느 정도 말랐는데요. 보면은 요게 여러분 세트라는 글씨 보이시죠? 여기에 자석이라는 글씨도 보이시죠? 요렇게 그냥 봤을 때는 전혀 뭔지 알아볼 수 없어요. 진짜로 잘 가려줬는데 뭔가 나쁜 마음을 먹고 요렇게 접근하면은 물방울, 냉장고, 자석, 이거 지금 마르니까 더 잘 보이거든요? 아까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송장 들이 글씨들이 진한 게 있고 좀 연한 게 있는데 얘는 비교적 연하고 얇은 거에다가 했는데 이렇게 보일 정도면은
이것도 내 이름이 그대로 보여 지금. 자 보면은 제 이름 임재훈 요거 보이시죠? 덧칠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잉크랑 송장에 있는 잉크랑 그 색상과 진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완벽하게 가려줄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진한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좀 글씨가 진하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허닥.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이랑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지워볼게요. 왔다 갔다 봐봐 이러면은 지워진 것 같은데 이거는 맘먹고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알아볼 수 없다 아까 거보다는 이 허닥이라는 글씨가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까처럼 스탬프를 막 여러 번 지나간 거는 오히려 이렇게 한 톤으로 뭔가 칠해지기 때문에 글씨들이 더 돋보이는 것 같고 한 번만 이렇게 오히려 딱 지나가는 게 인식이 조금 더 힘들 것 같네요.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 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아 요러면 다 보여 허닥 극소 씨 다 보이죠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한 번만 쓱 지나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겠네요 이게 요렇게 여러 번 그냥 덧발라 버리면은 아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요렇게 글씨들이 보여서 효과가 없게 된다 이 하얀 부분이 있고 글씨가 칠해져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뭔가 착시 효과 비슷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영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라리 한글이랑 숫자로 구성된 이 도장이 나오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큰 글씨에다가 스탬프를 칠해보면 어떨까 자, 한번 이렇게 야 이건 택도 없다 이거는 너무 잘 알아볼 것 같은데요? 이거 제 이름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는 택도 없어, 택도 없어. 글씨 크기가 비슷하게 깨알 만한 글씨는 얘가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폰트가 워낙 크기가 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우려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글씨가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송장에 쓰는 잉크랑 완벽하게 똑같은 잉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말랐을 때 좀 더 연해지면은 이게 송장에 있는 글씨들이 지워지지 않는 효과를 또 불러올 것 같고 뭔가 완벽하게 뭔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슥 지나가면은 하얗게 만들어주는 잉크를 지워주는 리무버로 SNS에서 광고를 했었는데 얘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위로 올리면 칼이 아 얘는 진짜 칼이다 아 그리고 얘는 이렇게 놓으면은 들어가요 택배 칼 자 그러면 반대쪽이 아 이게 리무버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냥 풀처럼 생겼다 그 물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아 오케이 좀 눌러줘야 몇 번 써줘야 잘 나와 요렇게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은 과연 광고에서처럼 글씨 위에 지나가기만 하면 글씨들이 싹 지워지는지 자 갑니다 렛츠고 자 요 정도 오 뭐야 바로 연해져 오 뭐야 오 우와 됐어 지워졌어 야 이게 물건이네 물건이야 글씨가 아주 그냥 칠해놓으면 몇 초만 지나면은 마법같이 사라진다 이야 기똥차다 이거 빛에 비춰서 보여드려도 위아래 이렇게 훑어봐도 안 보여 광고 인정 이건 리얼 리뷰는 아니지만 아무튼 아니 너무 좋네 자주 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 정도로 잘 되면은 야 이게 근데 까만 잉크뿐만 아니고 요 정산이라는 파란색 글자가 좀 연해졌죠? 그럼 다른 회사 거에도 되나 한번 해봅시다 자 롯데 택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마법이야 야 이건 안심할 수 있겠어 자 다 지워볼게요 몇 초만 기다리면 우와 와 이거는 진짜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필수템이 되겠네요 진짜 택배박스 버릴 때마다 막 개인정보들이 적힌 게 막 돌아다니니까 괜히 찜찜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지워준다면 안심할 수 있겠네 이 정도면 아 근데 얘는 조금 글씨가 두꺼워서 그런지 살짝 자국이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요거 좀 말려보고 볼게요 연한 애는 싹 다 지워냈는데
한 번 더 해도 글씨가 뭔가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고 살짝은 자국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요거를 그러면은 닦아내봅시다. 닦아내고 아, 닦아내면은 주문번호 해가지고 글씨가 또 조금 살아났네? 자, 그러면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이러면 사라졌어. 사라졌어. 빛에 비춰봐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잉크가 비교적 두껍게 돼 있는 애들은 이렇게 두 번 칠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큰 글씨 한번 지워봅시다. 렛츠고. 이야, 싹 지워지네. 닫자마자 거의 지워지는 느낌인데 얘는? 이야, 이야, 스치면 지워져. 스치면. 얘도 보면은 자국은 남거든요? 이 사진 보면은 황, 일, 반 그거는 알아볼 수 있게끔 되는데 얘를 한번 쓱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입혀주면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짝 그 섀도우처럼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하긴 한데 뭔지 알아볼 수는 없어요.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탬프보다 이 지우개가 훨씬 난 것 같아. 자, 우체국 택배 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넥타이 카라핀. 자, 이거 지워볼게요. 이 송장이 조금 오래 묵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신청일이 2021년 8월이니까 1년 반 정도 오래된 것도 지워주는지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뭔가 연하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글씨 자국이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러면 덧칠을 하면은 되려나? 자, 지금 이렇게 덧칠을 해놨는데 지금 흥건한 거 보이시죠?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은데? 글씨 자국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택배라 안 지워져. 이게 뭐가 잉크가 그 송장 스티커 안쪽까지 꽉 스민 느낌이라서 이게 비교적 최근에 온 택배들은 엄청 잘 지워지는데 좀 오래된 거는 잘 안 지워지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걸 사용해서 글씨가 끝까지 남아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글씨가 연하게 남아있을 때 액상을 잘 닦아내고 그 위에다가 스탬프를 이렇게 굴려주면 안 보여. 이러면은 뭔지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볼 거야? 자, 여기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먼저 리무버로 이렇게 해서 지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연하게 남아있는 여기다가 이거를 씌워버려.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아, 이렇게 하면은 만사 오케이. 이 리무버의 약품을 닦아내고 스탬프로 한 번 더 이렇게 도장을 해주면은 완벽하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온 택배에다가 하면은 오, 이거 깔끔하게 지워진다. 이거는 지금 육안으로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구매한 이 리무버들을 사용해본 결과 개별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뭐 잘 지워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뭔가 완벽하지는 않은 느낌이라서 이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더욱더 완벽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